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열차의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패들에서 영감을 받은 바로 이 상징적인 빨간색 초침과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블랙 앤 화이트로 구성된 이 미니멀한 디자인이 시그니처인 시계가 있습니다. 초침이 12시 정각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출발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한 시계죠. 지금도 스위스 철도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70년 넘도록 스위스 철도 네트워크의 시간 엄수를 책임지고 있는 스위스 철도 시계의 공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시계 브랜드 바로 스위스 몬데인입니다. 몬데인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바로 미국의 애플인데 2012년도 9월에 당시 새 애플의 운영체제였던 iOS 6에 탑재된 시계 디자인이 스위스 철도 그룹 SBB와 몬데인의 고유 상표 디자인과 너무 흡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하기로 상호 동의하여서 결국 애플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당시 기준으로 2250만 스위스 프랑 하나로 270억 정도 했다고 하네요. 큰 기대를 하고 구입한 시계는 아닌데 한번 보시죠. 오늘 리뷰는 스위스 몬데인 에보입니다. 몬데인은 역사가 엄청 오래되었거나 아주 특별한 헤리티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계 역사는 그냥 뭐 대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스위스 철도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한스 힐피거 씨께서 지금의 스위스 철도 시계를 디자인하였고 몬데인이라는 회사는 1951년 어윈 베르나임 씨께서 창립했는데 잠시 회사를 잃었다가 1954년에 다시 찾은 후로 지금까지 베르나임 가문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몬데인 시계의 탄생은 1986년 스위스 철도 시계의 공식 라이센스를 몬데인이 획득을 하면서 손목시계 컬렉션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랜드명 밑에 표기된 이 SBB, CFF, FFS 이 세 단어는 스위저 이스첸 분데스바넨 아무튼 독일어 체르민스 데페르 페더로 스위스 프랑스어 페로비 페덜랄리 스위저르 이탈리아어 뭐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아무튼 결국 셋 다 스위스 연방 철도라는 뜻입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가시죠.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상당히 패키징이 독특합니다. 무슨 겨울 장갑 같은 걸 사면 뭐 이렇게 줄 것 같은데 크게 만든 빨강 초침이 이 파우치를 덮고 있는 게 좀 재밌네요.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모델 코드가 상당히 긴데 A62730301SBB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케이스 크기는 40mm, 두께는 9mm라서 결코 큰 사이즈는 아닌데 베젤이 거의 없는 형식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손목 위에 올려보면 약간 커 보이는 체감입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원형과 각진 러그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캐주얼해 보이지만 다이얼이 너무 화이트이고 가죽 스트랩도 상당히 클래식해서 처치에 어울릴 드레스 시계로 분류해도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케이스 모든 부위가 미러 폴리싱 처리되어 있어서 상당히 반짝거리는 게 뭔가 막차도 되는 그런 편안한 느낌은 아니네요. 심지어는 케이스 백까지도 완전 유광입니다. 물론 간단한 구조긴 해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 보이진 않지만 스위스 메이드 범주의 시계라서 그런지 케이스 마감에서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정가는 $255이지만 현재 비슷한 동급 모델이 조마샵에서 $99.99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처음에는 약간 웬거식의 느낌이 좀 났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요 며칠 좀 차보니까 확실히 웬거시계보다는 한 등급 위급 같아 보입니다. 전면 유리는 아주 살짝 완만한 돔 형태의 합성 사파이어 글래스라고 조마샵에는 표기가 되어 있던데 뭔가 가격도 그렇고 제 경험상 쎄한 느낌이 좀 와서 정말 오랜만에 경도 측정기를 꺼내 보았는데 역시 우리가 아는 그 사파이어 글래스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소한 팁이 이 정도 가격에 스위스 메이드나 마이크로 브랜드라면 대놓고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했다고 케이스 백에 표기할 욕구를 참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역시 표기도 안 되어 있으니 아닌 건 확실하고요. 다이얼을 보면 정말 완벽한 화이트입니다.
아주 깔끔한 인상에 초침 빼고 시분침과 인덱스들은 모두 검정으로 되어 있고 시그니처인 빨간 초침이 확실히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상단에는 몬데인과 함께 작은 로고와 철도국을 뜻하는 이 세 단어가 보기 적당한 크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하단의 깨알 같은 스위스 메이드 표기도 적당하고 초침 정렬은 끝이 뭉툭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맞아 보이네요. 보통 이 다음 화면에서 야광을 보여주는 게 순서인데 참고로 이 시계는 야광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고집 갖고 특이해서 일단 인정. 용두까지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립은 좋지 않지만 용두를 뽑는 구분감은 좋고 한 칸을 뽑으면 날짜 설정을,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부분이 이 날짜가 31일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돌리다 보면 39까지 넘어가고 또 파격적으로 00까지 나오는데 뭐지 도대체? 이거 혹시 왜 이런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지원 사격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원판 두 개로 분리해서 데이트 자리수가 각각으로 움직이는 건 이 가격대에선 칭찬할 부분이네요. 가죽 스트랩은 두께에도 도톰하고 표면이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서 품질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장점입니다. 확실히 스위스 시계들이 저가 시계에서도 가죽 스트랩 품질이 좋습니다. 총평입니다. 몬데인 에보 모델은 시그니처 기능인 스탑 투 고 기능이 없는 엔트리급 모델이긴 한데 상징적인 다이얼 디자인을 품고 있고 마감도 준수해서 가성비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다이얼 디자인이 전부인 시계라는 그 한계는 넘지 못해 보이고요. 어딘가 모르게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한 느낌이 강해서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스탑 투 고 기능이 있는 시계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뭔가 준수하긴 한데 추천드리기에는 좀 임팩트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은 디자인 시계의 경쟁자인 브라운 시계가 승.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